울증 문수전 장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장수 기자님. 예. 그것은 산지 창당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기념차례가 있겠습니다. 저자마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31일 울진 군수 전 참가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1월 2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을 위해 귀한 공익금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입회해 드립니다. 2020년 3월 4일 먼저 이전 울진의 군정 목표를 실천하는데 헌신하여 왔으며 특히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이장으로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귀한 공익금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입회해 드립니다. 2021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년 3월 4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 2, 2장 이준호 2017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울진 군수 전창근 3월 1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뭐 끝나거나 허무하고 뭔가 좀 이래 마을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그런 글 좀 이렇게 뭔가 정서가 좀 있었으면은 지지라고 없어지면 많이 뭐 예, 그래도 기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동안 고생하신 공로패를 하나 드리는 게 제일 저도 성급부터 안 걸리고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참 리장님으로서 울진군 발전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리장 안 하시더라도 예, 현재 하는 리장님도 잘 도와서 마을에 이슬 없고 잡음 없고 예,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리장님들께서 정말 일선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을 이제 구전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이 우리 리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리장님들께서 오랫동안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 남는 게 없고 너무나 서운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뜻을 기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고생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이래 주게 되었습니다. 리장님들께서 이거 받으시고 참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노력이 구원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 데 대해서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리장님들 임기 동안에 마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태풍, 미탁과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리장님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울진 Media Network Channel.